태원 유진온수의 경영 포기로 목포시가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한 지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입은 다소 늘고 지출은 줄었지만 큰 폭의 적자는 여전한 실정인 가운데 목포시내 버스 노선과 운영체제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원 유진온수가 시내버스 경영에서 손을 떼고 목포시가 직접 버스 운영을 시작한 것은 지난 7월부터입니다. 목포시가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의 운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18억 5천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24억 7천여만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500만 원 증가했고 지출은 43억 3천만 원으로 6,700만 원 감소했습니다. 100원 버스가 시행되면서 학생 이용객은 26만 명가량 증가했지만 일반과 좌석, 현금 이용객은 무려 2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지출 비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인건비와 기타 관리비입니다. 대표이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10여 명의 퇴사자가 발생하면서 인건비는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또한 표준 운송원가에 산정되지 않는 경조사비와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서 기타 관리비도 6,700만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목포시는 이처럼 지출 비용은 다소 감소했지만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에서 버스 공영화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노선 개편, 그다음에 노선권은 공영화, 그다음에 그 운영체계 개편들을 통해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들이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과 운영체계 개편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목포시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7일 발족에 세 차례에 걸쳐 노선 개편안과 노선 공영화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민 참여단도 오는 19일까지 5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드는 등 시민 의견도 활발하게 접수돼 시민 참여단은 추첨으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오는 12월까지 시민 참여단과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노선과 운영 체계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